자, 그래서 네, 세 명 뉴스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요. 오늘 뒷얘기 메인 뉴스가 좀 큰 게 많아가지고 네. 일단 온라인 반응 빨리 갈게요. 네. 윤 탄핵 반대 청원 3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하루 새 1만 명이 늘었다고 하네요. 네. 한번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하루 새 1만 명이 늘 정도로 이제 탄핵 반대에 대한 의견도 많은데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네, 일단 우파 시민들이 대부분은 사실 이제 일상을 사는데 바빠요. 그럼요. 자기 일상 팽개쳐버리고 이게 그냥 우리 뭐 잼잼잼잼 이러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애들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라가 네. 왜 있고 지도자가 네.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기 전에 너네가 네. 알아서 정책 잘하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게다가 우리는 뭐 동맹국이라 가지고 야 그 알바 댓글 알바 좀 해줘 뭐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동맹국이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 뭐 미국이나 아니면 또 이제 또 가까운 일본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정상적인 국가들이니까 중국처럼 아 그래 그럼 공정원 좀 보내줄게 뭐 이런 짓거리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100만 명 이런 화력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일단은 네 이렇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신하님께서 네, 뉴데일리 찐우파 방송 네 홍혜진님 문피디님 화이팅 네 학생의 소리 부천의 우남닭꼬치 김덕영 감독님 리버티 영상 아카데미 오픈 대박나세요. 야 이 네. 풀 패키지로 다 이렇게 네 또 응원을 고맙습니다,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신하님. 아유 네. 신하님 감사합니다. 우리 관리자신인데 안 그래도 이렇게. 어제 그 우남닭꼬치 너무 놀랐다는 분들이 네. 계시더라고요. 아 오픈을 했어요. 네 간판 이름을. 네. 그래서 또 이제 메뉴를 너무 많이 늘려놨길래 네. 또 이제 백종원 씨 빙의해서 제 또 전화를 했죠. 아, 그 메뉴 줄이라니까 이러면서 네. 그 다 안 굴러간다고. 주력 메뉴로만. 네. 네. 해보니까 자기도 힘들대요. 그래서 예, 주력 메뉴를 좀 선별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네. 예,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들 예, 너무나 이제 환대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부천에 가실 분들은 네, 우남 닭꼬치 꼭 좀 네, 이용해 주시기 꼭 바랍니다. 꼭 얘기해 주세요. 서비스 나올지 또 압니까? 그럼요. 네. 네, 또 아울러 이제 아까 네. 잠깐 언급드린 김동현 감독님의 그렇죠. 김일성의 아이들 네. 네,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자, 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쫓아내라 이렇게 청원을 하니까 네. 그거 하지 마라라고 다시 청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분열이에요, 많은 공론이. 분들이 그 탄핵을 하겠다는 그 이유 다섯 가지를 보면서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이런 이유로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는 네.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겠 좀 화가 나신 분들이 아니,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법률상 탄핵 요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예. 자, 그래서 청원의 취지 뭐 일부러 보여드릴게요. 검사 탄핵,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해서 하루 사이에 예, 만 명이 늘었대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이 스크린 캡처를 할 당시에는 이제 3만 465명인데 지금 또 늘었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신하님께서 이제 여기 고정 링크를 올려주셨잖아요. 오히려 민주당과 진보당을 해산시켜라라는 링크를 예, 또 이렇게 같이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니들이 지금 예, 짤릴 애들이 지금 오히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서 네. 아주 웃깁니다. 자, 다음 예, 차기 주한 이제 싱하이밍이 이제 예, 쫓겨나고 네. 예, 다음 이제 대사가 지명이 됐다고 하는데 네. 누가 오는지 네. 봤더니까 누가 옵니까? 참, 네, 천하이라는 사람인데 네. 주 미얀마 중국 대사가 이제 이 싱하이밍 대사 후임으로 온대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발언 좀 소개해 주세요. 아우 진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나? 기가 막힌 또? 말이죠. 네. 네,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이런 발언도 했네요. 이거 아그레망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보내겠다 이러면 사양할게요라고 이거 예. 그러니까요. 이거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하죠. 예, 이게 그 아그레망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지금 예. 검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 국가간의 외교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 외 외교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부를 때는 네. 그 아그레망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하면 이제 어그리먼트죠. 그쵸? 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 동의를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페르소나 논 그라타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거부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거부하다 보면 중국 대사 임명 못할 테니까 또 네. 한계는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냥 갖다 놓고
계속 이제 트집을 잡아가지고 계속 불러다가 초치도 하고 또 이제 야 민주당 말 좀 해봐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또 이렇게 또 압박도 하고 좀 그렇게 이용하는 방법도 또 그게 또 정치적일 거라고 봐요. 네. 예, 사실 뭐 정치가 그렇잖아요. 좀 대단히 뭐 냉혹해서 그렇죠. 예, 싫다고 감정적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안 되면서 잘 이용하는 네. 방법도 있으니까요. 우회적으로라도 그러니까요. 네. 아유 게다가 아유 왜 이분은 이렇게 좀 만나기만 하면 어디 가서 싸움질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 안타까워 죽겠네. 이제는 우리 집에서 내 보냈는데도 이 내 보내니까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안타까워할 수 있다. 예, 그 전에는 안타까우면서도 얄미운 마음이 커가지고 네. 예, 좀 그 감정을 눌렀는데 아우 이제는 진짜 좀 안타까워요. 네, 저는 뭐라고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개혁신당 당대표죠 허은아. 그렇죠 지금 현재 예. 당대표죠. 사실 당대표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조금 놀래하긴 했었죠. 허은아 되라고. 근데 그러니까요? 사실 당시에 그래도 어쨌든 전직 뺏지는 이 지금 현재 허 대표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뭐 저런 상황도 나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지금은 현역 아니죠. 네, 아니죠. 네, 그렇죠. 예, 네, 그 천하람까지 해서 이게 줄이 끊겼으니까. 네. 이 허은아 씨 이제 이 KTX 안에서 찍힌 사진인데 이 화면이 이렇게 이거 보세요. 아까 위에 보시면 여러분 네. 여기 이제 화면 있잖아요. 그럼 뒤에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찍었나 봐요. 그런데 이 각도면은 바로 뒷좌석이거나 그 복도거든요. 뒷좌석까지. 그렇죠. 그럼 뒤에서 찍으면 이거 모를까요? 이거 왠지 그냥 좀 이렇게 일부러 유출권을 만든 그럼요.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지금. 네,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본회의장에 그래서 카메라가 대놓고 있을 때도 저게 찍혀서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저기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기차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 본회의장에서는 그 진짜 원치 않는데 당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예, 네. 이재명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유출시킨 가능성도 좀 많아 보이는데. 그게 제가 볼 때 네, 반반 정도. 예. 네, 아니 뭐 의원 같은 경우 비키니 사진 보다가 예, 찍히고 이랬는데 누구랑 말은 못하겠는데요. 네. 예.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당해서 찍힌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봐도 그렇죠. 내용 네. 보면 더 그런 어떤 확신이 내용인가요? 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준석 당대표 선거 때 이긴 밀었고 허나 당선 뜨니까 옆자리 양향자한테 조졌네. 어차피 저거 얼마 못 가 이랬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들은 사람이 이야기 해줬다. 이렇게 지금 허 대표한테 지금 보낸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네. 고자질성. 네. 이후에 이준석 천하람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하는데 허은아가 부산 가서 산업은행 부산으로 유치한다고 공언해서 화가 나 허은아랑 교류 금지 때리고 당 워크숍 가기로 한 거 다 취소했다. 어이구야. 이런 내용입니다. 어이구야. 어이구야. 누가 봐도 허은아가 화가 날 네. 만한 내용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허은아 씨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네. 예, 아니 지금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총선 기간에 네. 예, 이걸 반대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유치한다고 그렇죠. 공언하면은 네. 이거는 못 지킬 공약이 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이거는 뭐 잘못한 걸로 보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당대표 선거 때 허은아 당선이 되니까 에이씨 조졌네. 예, 어차피 저거 얼마 못 가. 뭐 주저앉히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야, 그래서 결국은 네. 네. 우연인지 고의로 유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KTX에서 폰 만지는 게 찍혔는데 네. 예, 당대표 비서실장이래요. 이거 보낸 사람이. 그렇죠. 아, 그러니까 자기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은 네, 이 문자네요. 어허. 그런 거죠. 예. 사실 저 정도 아유, 가까운 참, 거면은 네. 그 허은아 비서진들 보좌진들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춘풍님께서 네. 이준석이 묻으면 다 분열이다. 시나몬스틱님 썩을 망아지를 떨궈내니까 너무 좋다. 저 짓을 보면 아직도 속 끓였을 텐데. 그러니까 네. 야 이게 집 안에서 볼 때는 진짜 미치겠는데 이거 밖에서 보니까 이거 좀 볼만하네요. 이거 원래 이제 불구경은 강 불구경, 건너서 네. 해야 강 건너 해야 이게 우리 집에서 났으면 이게 구경이냐고요 이게. 그렇죠. 예. 근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수 있었지만 야, 남의 그러네요. 집 사정이니까 네. 그런가 보다 하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참 뭐랄까 이거 지금 팝콘을 하나 이게 준비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생길 정도로 마음 편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네, 이렇게 뭐 잘 갈라질 게 갈라진 것 같아요. 애초에 그렇게까지 뭐 서로 맞지 않고 그랬더라면. 네. 또 뭐 예를 들어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이재명, 아 죄송합니다. 이준석 의원처럼 이렇게 같이 잘 맞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람은 네. 예. 원래 뭐 인연 결사체인데 뭐 맞는 사람들끼리 일해야지. 예. 뭐 이제 우리랑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거는 뭐 신하님 남의 당일이다. 역시 구경하는 네. 건 최고. 네. 저희 지금 마음과 같.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이제 마지막 온라인 반응에서는 좀 이제 가벼운 거 다루겠죠? 네, 미국에서 도미노가 한 쌈박한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네, 도미노 피자 아시죠? 네.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예, 그런데 자, 이거 가지고 보통 이제 포트홀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예, 그 이게 완전히 밑에 그냥 훅 많이 꺼졌을 때 넓은 범위로 그건 이제 싱크홀이라고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굉장히 또 많은 네. 곳에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걱정이 또 많았었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저런 상황이 있었나 봐요. 보통은 이게 이제 그 이 고속도로가 이제 노후됐거나 그쵸. 아니면 이제 부실 공사를 했거나 네. 아니면 가장 많은 거는 우리나라에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과적. 과적으로 인해서 이제 도로 상황이 이제 계속 이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도로의 폭탄이죠. 이거 여기에서 예를 들어 고속으로 달리다가 팡 튀면 맞아요. 차가 전복이 되기도 네. 해요. 예. 위험하죠. 그래서 도로의 폭탄이라 부릅니다. 예, 저거 밟으면 덜컹하면서 차도 망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이거를 제때제때 안 고치는 걸 가지고 지자체의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시민의 수리비로 전가시키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런 상황인데 혜진님도 뭐 이제 운전 많이 하시니까 네. 이런 걸로 이제 좀 많이 좀 고초를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다닐 때 네. 순간순간 놀랄 때가 많으니까 진짜 많이 놀라죠. 네. 근데 이거 기가 막힌 해법이에요. 와, 나 진짜 천재 같아. 네. 네, paving for pizza 이렇게. 자, 피자를 위해서 이제 페이빙을 합니다. 페이빙이 이제 뭐 땜빵하다 메꾸다 이런 뜻인가 봐요. 네. 그래서 도미노가 정부의 허가를 받고 예. 직접 저 구멍들을 메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저걸 밟아서 피자가 망가지는 걸 방지한다는 이유를 근데, 댔다고 하네요. 예. 네. 이것만 봤을 때 네. 단순히 메우는 게 도미노 이거 회사 차원에서 네. 이게 이 이벤트가 잘 알려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와, 정말 대단해요. 네. 로고를 박습니다. Oh, yes we did. 네, 그럼 이제 오, 예, 우리가 했어요. 네. 네, 이런 뜻이잖아요. 와, 그게 진짜 천재 같지 않아요? 네, 예. 너무 참신합니다. 야, 그러니까 합법적인 이제 광고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렇죠. 예, 이거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예. 그리고 위에 합법적 광고를 적어서 도미노는 저렴하게 광고할 수 있고 시민들은 빠른 도로 수리를 받고 나라는 세금을 절약한다. 그래서 50개 주에서 지금 실행 중이라고 하네요. 뭐 전체에서 다 실행한다는 얘기네요. 네. 이거 이미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도미노가 메꿔놓고 잘 수리해놓고 여기에 근데 그 이유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피자가 네. 잘못될까봐. 사실 그건 너무나 이유가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거기에 잘못해가지고 피자가 그러니까요.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참 그 명분도 유쾌하게 잘 단 것 같아요. 네. 이런 야. 센스가 참 발휘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홍익인간님, 네. 도로에 광고를 박네. 그러니까요. 도로를. 도로를 우와. 반듯하게 피자. JYY님, 네. 진짜 드립 최고. 도로를 반듯하게 피자. 예.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도 언어 유희가 가능할 텐데. 네. 예. 와. 그러니까요. 여기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도미노 피자 코리아에서 이 사업을 벌인다면은 paving for pizza가 아니라 도로를 반듯하게 피자라고 네. 이렇게 슬로건을 걸면서 야, 이거 도미노 피자에서 이거 하려면 JYY님께 이거 그 저작권 이거 뭐라도 해 드리고 이거 네. 피자 이거 뭐야? 그 쿠폰이라도 드리고 이거 해야 된다. 와. 근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저게 허가가 될까 싶긴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또 갑자기 또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네. 이거 윤석열 정부잖아요. 네. 이걸 했어요. 그래 놓고 이게 막 이렇게 해서 대통령 지지율도 올랐잖아요. 그럼 이제 10월 달에 뭐 있어요? 국회에서 국감 있죠. 네. 국감에서 도미노 피자 코리아 사장 이리 오세요. 그렇죠. 정경유 차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 약간 지금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정치에 지금 매몰된 거예요? 아니면은 이만큼 이게 현실인 거예요? 제가 지금 반성해야 되나? 너무 네. 그쪽에 아니, 치우쳐 있는 건가? 아니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 네,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스쳐가지고요. 네. 참 이렇게 바람직한 걸 보면서도 참 더러운 미래를 예상해야 되니까 네. 예, 참 속이 상합니다.